중택 택괴입니다. 택괴를 보면은 자 연못물이 거듭거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른바 계속 이어진 연못의 모습이기도 하고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항상 위로 귀화를 하고 또 아래로 또 흘러내려가는 것이 바로 연못이기 때문에요. 설문해자에서는 태자를 입구자에다가 여덟 팔자가 아래 위로 그래 돼 있는 모습. 다시 말해서 기운이 두루두루 사방으로 분산되는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루두루 기운이 분산되는 모습이 되고, 그다음 우리 설교전에서는 태라는 것을 바로 서, 무당이다라고도 표현을 했고, 또는 입이라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짐승으로 표현하자면 양이라 그랬죠. 자, 이제 그 무당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 기운을 그저 이렇게 그 다스리는 사람, 뭐 다스린다라기보다도 어쨌든 그 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뭐 예지하거나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사람이라라는 의미에서 좌우에 그다음에 생과 사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 뭐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태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의 기운이라라고 하는 것은 또 입에서 그 우리가 말하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되고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기운을 또 나름대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운도 있고, 그래서 태를 기운이라라는 개념으로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자의 태라는 것은 거기 보면은 903쪽이죠. 태는 서계전에, 그죠? 서계에, 손자는 임냐니, 자, 손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나오는 중풍, 손깨, 손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빈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 들어간다라고 했고, 입이 후에, 자,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두루두루 풍동을 시키는 거죠. 풍동을 시키면서 우리가 사람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오면은 그 다음에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수지 태라. 그래서 택괴로서 받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이것을 그 정자는 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니 물상입즉 상렬하고 물건들이 서로 간에 들어가면 서로 기뻐하고 상렬즉 상립하니 또 서로 기뻐하면 서로가 들어가니 막 감정 이입 개념으로 되겠죠. 감정 이입하여서 서로 간에 기뻐하면은 서로 간에 그 들어가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되겠고 태소이 차손예라 태괴가 손괴 다음하는 바이라. 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형통하니 이정하니라라고 했고 그 태는 열냐니 정자가 지금 태는 열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공자가 단전에서 태는 기쁨이라라고 하는 내용과 같죠. 자 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읽을 때는 연못 태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또 기쁘다라고 할 때는 기쁠 열 개념으로도 표현되고.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탈, 또 말씀하다면 설, 새 이렇게도 표현하죠. 새, 설, 또 새, 설 이렇게 다 표현되는데요. 태태하다라는 말이 우리 그 시에도 나오죠. 그 제가 시의 대안가에도 나옵니다. 행도 그 가는 길이 아주 태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넓고 곧고도 넓다라는 의미로 읽을 때는 태라고 읽고 자 이것이 말씀 원자와 붙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말씀설이라고도 표현하고 그저 기뻐서 말한다라는 의미 그냥 입 이건 자체는 입이라는 의미에서 표현할 때는 그냥 말한다라는 말씀설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뻐서 두루두루 기운이 분산되는 모양에서 기쁠 열자 또는 두루두루 유세한다 달랠 세자라고도 있죠 그 다음에 벗긴다라고 하는 벗길 탈 개념에서도 이렇게 쓰고, 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으로 기쁠 새, 두루 이렇게 다 표현돼서 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연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개념에서 나온 단어들이고요. 그래서 열은 열냐니, 특히도 기쁘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후천팔기에서 바로 계절적으로는 서방태, 가을이죠. 그래서 두루두루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는 데서 기쁨이 있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또 성과를 이루는 데서 나온 내용입니다. 열은 치형지 도야라. 그래서 형통함을 이루는 도이라. 능 열어 물하여, 능이
물건에 대해서 기뻐하여 물막불열이 이어지면 물건이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으면서 그다음에 함께 더불다면은 좋기 형통함을 이루리라. 그러나 위 열지도 기쁨이 되는 도는 이어 정정하니 바른 데에 발음에 이로우니 바르게 하는 데 발음에 이로우니 비도 구설즉 위 사첨 이유회구라. 도가 기쁨을 구하지 도가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이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한다면은 사특하고 아첨함이 되어서 이때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데 이로우니 서로 간에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면은 한갓 사특하거나 아첨함이 되어서 뉘우침과 허물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개이정야라 그랬습니다. 이롭게 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경계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구열의 도라라고 하는 것, 구열 그죠? 기쁨을 구하는 도가 그죠?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때 기쁨이라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래, 그다음에 본의에서 보면 태는 열야니 태는 기쁨이니 이름이 진호 이음지 상하니 바로 한 개의 맨 위에 있는 음이 두 양의 위에 나아갔으니 희지 현어 외야라 기쁨이 바깥으로 나타난 것이라 기상이 위태근 그 상이 연못이 됨은 취기열 만물이요 그래서 그 만물을 기뻐하는 것을 취한 것이고 또취 감수의 새끼 하류지 상이라 또 감수의 물이 그 아래로 흐르는 것을 그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게 한 것을 그저 취한 상이라 감수의 물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괴상으로 표현하자면은 감수의 물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것을 막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밑에 있는 것을 막아서 취한 상이라. 그다음에 괴체는 강중이 유외하니 자 다시 말해서 2효와 5효가 양으로서 그다음에 가운데 자리에 있으니까 강중 이렇게 표현했고 각각이 위가 그죠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자리가 음이니까 유가 바깥하니 이것이 강중이라 그러므로 열이 형하고 기뻐하면서 형통하고 유외 유가 바깥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어 정이라 그래서 바르게 함에 이로우니라 자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안에서 바르지 못하면은 금세 바깥의 음이 양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려 가지고 양선 음후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그저 바깥에서 사특하게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안에서 바르게 함에 이로우니라 했고 개 연류 형도의 기망열은 기쁨이라 대개가 기쁨은 형통한 도가 있는데 그 망령되이 기뻐함은 불가의 불계라 그래서 망령되이 기뻐하는 것을 경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라 또 유외라 유가 바깥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열형 기뻐하면서 형통함이 되고 그 다음에 유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강중이라 그러므로 이어 정이니 바르게 함에 이로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또한 한 가지 뜻이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둘세 번째 줄에 있는 권한구시를 본다면은 권한구시왈 상교 삼여지 괴니 자 일찍이 그 삼녀의 괴를 살펴보건대 삼녀다 그러면은 바람괴 그 다음에 불괴 연못괴가 되겠죠 살펴보건대 성인께서 다이정 대부분이 정으로서 계지하니 그죠 경계하셨으니 그 다음에 중활이괴가 되는 중력괴 이괴에서는 바로 이정형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그래서 이로우니 이롭고 형통하니라 이정하고 형하니라 했고
그다음에 장력괴가 되는 중풍 손괴에서는 이정이라 했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했고 지금 여기 손녀괴에 해당되는 택괴에서는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는 형이정이라라고 하였으니 개이 정언냐라 다이세 가지가 바로 발음으로써 말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삼남지 괴인즉 다시 말해서 우레괴 그다음에 물괴 감괴 그다음에 산괴 간괴 이를 본다면은 불언정 정을 발음을 말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분석 참 잘해놔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레괴 장남괴가 되는 중뇌진괴에서는 그냥 형통하다라고 했고 중수감괴에서는 심형이라라고 해서 마음이 형통하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소남괴가 되는 간괴에서는 간기배이인이라 그래서 그 등에 그칠 뿐이니라라고만 얘기했으니 개, 음유지, 질, 다 병어 부정하고, 그래서 대개가 음유한 질은 대부분이 바르지 못한 데에서 병이 되고, 병이 나고, 그 다음에 양강지, 체는, 양강의 체는 위능, 유림여라, 능이 섬이 있음이 되느니라, 굳이 홀로서라도 능이 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정을 강조하여 말하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것을 보충해서 운봉호시화를 보면은 괴사의 여함동이라 지금 괴사 여함동이라 여기 지금 중택 퇴계 괴사는 택산 함괘와 같다 그랬습니다. 함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역시 함형하니 함은 형통하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며 이로우니라 했고 그 뒤에 이제 하나만 더 붙어 있는 거죠. 여자를 취하면 길하다에서 취녀 길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앞에 있는 형통하고 그 다음에 이정한이라는 같으니 택산 함괘는 뭐냐면 이 간이 양하 하고 태음 양이간 양하 태음하니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산괘가 연못괘 아래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괘가 간의 양이 그 다음에 태양에게 양보다 아래 했으니 곧 상감하니 서로 간에 느끼니 감증 느낀다면은 바로 형통하고 그 다음에 상감이 그런데 또 형통하고 그 다음에 상감이 서로 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시러 부정이라 그저 바르지 못한 데에서 쉽게 잃느니라 그래서 태는 이양 하일름즉 연못괴라고 하는 것은 두 양이 그저 두 양이 하일름 하나의 음보다도 아래에 있으니 곧 바로 상렬이라 이건 서로 간의 기뻐함이라 서로 간의 기뻐한다면 역시 형통하고 그런데 상렬 서로 간의 기뻐하면 또한 이리어 부정이라 또한 쉽게 바르지 못한 대로 흘러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정이라라고 표현한 까닭은 왜 그러느냐? 경계하는 말이라 해서 개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남의 괴는 그죠? 이 아까 얘기했던 중뇌 진괴, 중산 간괴, 그것보다도 앞서서 중수 감괴, 중산 간괴에서는 뭐래냐면 불언 이정을 말하지 아니했으니 강고 정야라. 강고함이 곧 바로 뭐냐면은 발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택산 함괘는 취무심지 감이요. 그래서 무심한 그 느낌, 마음이 없다라는 느낌을 취하였고 무심히 기뻐하는 그런 느낌을 취했고 택괘에서는 취불언열이라. 택괘에서는 굳이 열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괴사에는 형통하고 이정하다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공자가 보충해서 바로 단할 태는 열량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뻐하는 것이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문항의 말씀을 지금 그 해석을 합니다. 강중이 유예하여 그렇죠. 이효와 오효가 바로 양으로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중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예 그 바깥으로 유가 바깥하여서 열이 이정이라 강중하기 때문에 이미 바로 오니까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기뻐하면서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라고 해서
문왕의 이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이 순오천이 응호인하여, 그래서 자, 이오의 강중함이 하늘에 순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냐, 사람에게 응하여서, 백성들의 뜻에 응하여서 열이 선민하면, 기뻐함을 백성들에게 먼저 한다면, 그죠?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랬죠? 위정자들이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수확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백성들에게 많이 나눠줘서 기뻐하게 하는 것. 그래서 기뻐함을 백성에게 먼저 하면 민망키로 하고 백성들이 그 노고를 잊고 아무리 수고롭다 하더라도 야, 나라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수고로움을 잊고 열이 범람하면, 그래서 백성들 이렇게 먼저 두루두루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 기뻐함으로써 어려움을 범하게 하면, 이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서 전쟁이나 나라가 어려운 재난에 닥쳤을 때 백성들을 그 부역으로 그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그 어려움을 범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그 죽음을 잊고, 다시 말해서 죽더라도 내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요즘에는 군대 가는 거 뭐라 그래요? 야, 거기 가서 몇년 계획 공연이 썩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국가가 그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그 죽음을 잊으니 열지대, 기쁨의 큼이라고 하는 것. 기쁨의 큼은 민권 의제에 에라, 백성들이 권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뻐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속담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태지의는 열예라. 태의 뜻은 기뻐함이라. 이름이 거 이양지 상하니 음 열어 양이 위 양소열예라. 바로 그한 음이 두 양의 위에 거처하였으니 음이 양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양이, 그래서 기뻐하는 바가 되느니라. 양이 기뻐하는 바가 되느니라. 음이, 자, 양에 대해서 참, 양이 참 잘하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고 그 덕분에 양은 또, 아, 그 음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덩달아서 양이 기뻐하는 바가 되느니라. 양강이 거중하니 양이 가운데 거처하니 중심 성실지 상이요. 마음속이 바로 진실로 성실한 상이고 유효 제외하니 음효가 바깥에 있으니 전물 화유지 상이라. 물건과 접하면 화유한, 그저 참 부드럽게 화하는, 그저 화유하는 상이라. 그러므로 위열이 능정예라. 기뻐함이 되고 능이 바름이라. 이 정은 바르게 함이 이롭다는 것은 열지도의 정예라. 열 기쁨의 도는 마땅히 바르게 해야 하니라. 궤유 강중지 덕하여 궤에 강중한 덕이 있어서 능정정예니 능이 바르게 하는 것이니 열이 능정이라. 그저 기뻐하면 능이 바르게 함이라. 기뻐하면서 능이 바르게 함이라. 시상순천리하고 이로써 자 위로는 천리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응인심하니 인심에 응하니 열도지 지정지선자예라. 기쁨의 도가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선한 것이라. 기쁨의 도가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선한 것이라. 선한 자이라. 여기 뭐 이로 상순천리하고 하응인심하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죠? 열의 도가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선한 자이라. 개, 부, 위도이 간, 백성지 예자는 만약에 무릇 그 도와의 거리, 도를 어기면서 백성들에게 명예를 주장하는 것은, 백성들의 명예를 주장하는 것은, 도를 어겨가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하는 것은, 구열지도니, 구차하게 기뻐하는 도이니, 위도는, 그죠. 도를 어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불순천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순하는 것이 아니고 간예, 명예를 구하는 것은 비응인이니 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응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응하는 것이 아니니 구취일시지 연리요 이러한 것은 구차하게 한때의 기쁨을 취하는 것이고 비군자지 정도라 이것은 군자의 바른 도가 아니니라. 군자의 바른 도라라고 하는 것은 한때의 그 명예도 취하지도 않고 누가 나를 기려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그냥 선도에 쭉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가 뭐 이루어지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군자의 도 여러 민이 여천지지 시하니 군자의 도는 그 백성들에게 그 기뻐함이 백성들에게 있으니 그 기뻐함을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니 여 천지시 마치 천지의 베품과 같다 이거죠.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정치를 했을 때 야, 백성들이 진실로 기뻐하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군자의 도는 기열 그 기쁨이 군자의 도의 그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민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에 대한 그 기쁨이니 마치 천지가 베푸는 것과 같으니 감어 기심이 열복무역이라.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 열복하여서 싫어함이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나왔던 열의선민 이런 게 그게 해당되겠죠. 그러므로 이지 선민즉 그러므로 서 백성들에게 먼저 한다면 바로 심히 그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되겠죠. 열수히 망기로 하고 정말 기뻐서 따르면서 그 수고로움을 잊고 그다음에 솔지 범난즉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어려움을 범한다면 장수는 저 뒤로 빠지고 지도자들은 뒤로 빠지면서 백성들만 저 전쟁에 몰아넣는다.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언제예요? 그 조선시대 때 누구죠? 선조가 저 의주로 몽진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뭐 이른바 6.25때 뭐예요? 이쪽에서 한강다리 끊어버리고서는 먼저 저기 뭐야 지도부는 저쪽으로 밑으로 피난 가고 그렇게 되면 회복 후에는 그 정권을 안 믿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죽건 말건 니들은 여기서 뭐 해라 서울 시민들 다 버려두고 간다. 그랬는데 이건 안 된다라는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어려움을 범한다면 민심이 열복어의 그죠? 민심이 그 의리에 열복하여서 불휼기사하나니 그 자기의 그 죽음을 구휼하지 아니하니 아, 내한몸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스스로가 그 죽음에 뛰어드니 죽음을 구휼하지 아니하니 열도지 대 열도의 크미 민막부지권이라 백성들이 알고서 권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가면은 죽을 줄 알고 갑니다. 각오하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권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권이라고 하는 것은 위 신지 면력 순종이니 권한다는 것은 믿고서 또 면력 힘쓰게 하고 순종 힘써서 순종함이니 인군 이도 이 인심 열복으로 위 보니라 인군의 도가 인심이 열복으로서 백성들의 민심의 열복으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다시 말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참 마음으로 열복하기를 그죠? 열복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지 총칼이나 뭐 위협으로서 복종시키는 것은 전부 다가 그 뭐예요? 소인배의 그 정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인이 찬기 대신이라 그 큼을 찬미하셨느니라. 주자의 본의에 보면은 이 괴체로서 석괴사의 극언지라 바로 괴사를 해석하였고 지극히 말씀하였습니다. 그 주자의 해석을 쭉 보면은요 그 밑에 민열 백 아니 태열 태는 열이니 태열은 약불시 강중 변성삼이라 태열이라고 하는 것은 강중함이 아니라면 그죠 약불시 강중이면 문득 사특하고 아첨함을 이루니라 하면이 허다 도리 도
적개니 그래서 그 아래로 아그 하니 아래로 허다하게 저 속에 보면 저 아래로 보면 허다하게 도리가 아 종개거 저거 저거 중 강중 유외니 그래서 저 허다한 저 도리가 저 강중유해를 따른 것이니 모두 다 강중유해를 따른 것이니 내 열이 선민이라 그래서 유해니 이것이 바로 열로서 백성을 먼저 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이지 불용순천응인이면 만약에 그 이롭게 하는데 바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순천응인을 순천응인의 불용 떳떳하지 아니하다 아니 가만 있어봐라 그게 아니라 가만 있어봐라 저 하면에 허다하게 도리가 저것을 아 여기서 저기네 저 위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불시 강중 그 강중하지 않고 문득 그 뭐냐 삼위함을 그 이룬다면 이렇게 되겠죠 불시 강중하고 삼위함을 이룬다면은 저 허다한 도리들이 저것을 따른다니까 저거는 삼위함을 따르게 되니 그죠? 삼위함을 따르게 되느니라. 그다음에 강중유해라야 그저 내 열, 강중유해라 이에 기뻐하여서 기쁨으로써 백성들을 먼저 하게 하는 것이라. 먼저 하게 하는 것이라. 먼저 하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로운 것으로서만 한다면은 순천응인을 쓰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고 막 맞죠. 그래서 그 삼하니 강중유해로서 그다음에 강중유해로서 그다음에 그 열이선민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이로움으로서만 한다면은 순천응인하는 것이 아니니라 불룡 그러니까 순천응인 떳떳하게 순천응인하는 것이 아니니라 했고. 이를테면은 택화 혁궤를 본다면은 택화 혁궤는 취혁명상열이니 그죠? 바로 그 명을 바꾸어서 그죠? 명을 바꾸어서 바로 이제 기쁨에 나아가는 것이니 나아가는 것이고 그죠? 뭐 명을 바꿔서 기쁨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냐면 택궤는 택화혁이죠. 택화혁의 연목궤가 되니까 택화혁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택괴 같은 경우는 택괴는 취열상 열후니 택괴는 중택 택괴는 택괴가 위에 있고 택괴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도 그 다음 뒤에 택괴가 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열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열에 나아가 열에 나아가 열이 위에 가만 있어 열상에 나아가고 열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열후 기뻐함이 나중하니 그러니까 열이 위에 있고 열이 또 뒤에 있으니 뒤에 있는 것에 나아가서 인도 주응천 인열료 도료라 도료 가만 있어봐라 응천 응천순인 응천순인 열료 열료 연료하니 잠깐만 거기 뒤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열상 열후에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 응천 하늘에 응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순종함에 주는 뭐 지은이니까 하니 이렇게 하면 돼요 응천 순인하니 그래서 기뻐하고 그죠 기뻐하고 연료하고 그다음에 마침내 기뻐하면서 순천응인을 이루니라 이렇게 돼요. 요자는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무슨 일을 마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택괴 같은 경우는 위에도 기쁨이고 아래도 기뻐함이니까 사람들이 다 응천순인하여서 그죠? 기뻐하는 것이고 응천순인하고 아니야. 응천순인하고 저기 여기 지금 주자의 중국어 표현 방식은 사람들이 도 모두가 주 응천 순인하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연료 도료.
기뻐함을 이룬다. 기뻐함에 나아간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기쁨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 뒤를 이룬다라니까. 그러니까 료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도 순천응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 이것은 바로 순천리 응인심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먼저 천리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먼저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다스리다 보면은 민심이 자연스럽게 응한다라는 바로 순천리 응인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말하기를 열이라라고 하는 것이 약불강중이며 약불강중이면은 그죠. 만약에 그 강중하지 아니하다면 문득 위도 간년이라 이것은 도를 어겨가면서 명예를 구하는 것이니라. 그다음에 왜 주자만 이렇게 항상 있다면 주자만이 현대 중국어 표기가 굉장히 많죠. 현대 그냥 현대문 거의 읽듯이 그 읽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아닌데 유별나게 주자가 이게 남방 말투인가 원래가요? 그다음에 융산이시왈 보면은 유외라 그죠? 유가 바깥에 있음이라 다시 말해 삼효와 육효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니 능히 기뻐하고 강중이라 그다음에 이효와 오효가 양이므로 능이정이라 그래서 능히 그 바르게 함이 이롭다 하니까 발음이 이롭다 이로움이 발음에 있다 뭐다 통하네 여기서는 그다음에 내강이 이정자는 자 안이 강하면서 그다음에 이정한 것은 바로 열지도예라 바로 기뻐하면서 기뻐함에 기뻐함을 도로서 하는 것이라 그랬죠. 안은 강한데 바깥은 그저 이정 바르게 한 것이 이로운데 전체적으로 그 안은 강한데 바깥이 바르게 하면 이롭다라는 것이 바른 것은 여기밖에 없죠. 이건 강하고 실 근데 이거는 바르지는 못하죠. 이 자리는 그죠? 양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음자리에 음이 오고 가장 정확히 내강하면서 외유에 이정한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괴상에 효에 나가면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 전체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괴상은 아 내강이 이정자는 열지 도예라 했고 약 유현호 외이 내불강이라 그래서 만약에 바깥으로 유가 바깥으로 나타나고 나타났는데 유가 바깥으로 나타났는데 안이 불강이면 안이 강하지 못하면 이것은 내 소위 망열지설이라 이것은 망령된 그저 기뻐함에 기뻐함이 되는 것이니라 되는 것이니 비 화열지 열예라 이건 화열의 열이 아니니라 이거 망령의 열이지 화열의 열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함께하는 기뻐함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요컨대 요 필강실 재중하고 반드시 강실함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모름지기 화이 하면서 그래서 모름지기 화합하면서 중류수 안으로는 지킴이 있는 것이 이것이 이로써 화이불류라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씀하셨던 화이불륜이라 그래서 바깥으로 화합하고 안으로 지킴이 있어야 하는 것이 화이불륜이라 화이불륜이 차열지 출루정이여 천인함예라 바로 이것이 기뻐함, 열이라고 하는 것이 저 발음에서 나와서 하늘과 천인, 하늘과 사람과 더불어서 합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논어의 귀조를 빌려서 지금 설명을 하셨고, 건안구씨 밑에 보면은 태지의는, 태의 뜻은 기쁨이라라고 했습니다. 강중함이 지이오, 여기서 강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오요와 오효를 가리켰고, 가리킨 것이니고, 유외라고 하는 것, 역시 혹시 잊어버린 분이 있을까봐, 바로 삼하고 상효, 그죠? 육효를 표현한 것이고, 외라고 하는 것은 수유열이오, 그죠? 외 바깥으로 모름지기 그 유가 기뻐하는 것이고, 중실인 것은 중실강계라, 중실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 절개라, 그죠? 강의 절개라. 그러므로, 태형이정이라, 태형이 이제 태형이고 태형이요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정정이라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에 있느니라 이로써
자, 위로는 뭐냐면 상순천리요. 바로 하늘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응인심이라. 그래서 인심에 순종하는 것이, 응하는 것이라. 택화혁계와 지금 중택택괴의 중택택괴에서, 그 다음에 이두 개의 단전에 계유, 다 뭐라고 하냐면 순천, 바로 응인의, 순천응인의 열, 기쁨이, 순천응인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혁계 순응은, 그죠? 혁계 순응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탕무의 언예라. 바로 탕무의, 탕무혁명으로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택택괴의 순응이라라고 하는 것은 강중이 유예라. 그죠? 강중 유예로서 유예의 열로서 하였으니 이 이정이 언예라. 그래서 그이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는 것으로서 말한 것이라. 그다음에 택괴의 위는 태아태 아니 아니 태상위 군이요. 그죠? 태의 태는 위로는 위는 임금이 되고 태의 아래는 백성이 되니 그다음에 부일여 부일여생 그죠? 이른바 그 부일여생 편안하면서 그다음에 더불어 생활하는 것은 인지소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말로 그냥 의역하면 편안하게 사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이고 노여사. 그다음에 수고롭다가 죽는 것은 인지소오니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이니 이것이 상정예라. 바로 떳떳한 인정이라.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이에 금내 망노망사는 기인지정야제리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이 수고롬도 있고 죽음도 있는다는 것이 어찌 사람의 정이겠는가? 수 부지 열이 선민즉 노지자 정소이 일지야니. 자 모름지기 자 이른바 그 기쁨을 그 기뻐함을 백성에게 먼저 하는 것을 그죠? 먼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그다음에 그 열이선민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노지자 누구예요? 수고롭게 하는 자 바로 정소이 일지에라. 수고롭게 하는 자 바로 게으른 자이라 나태한 자이라 노지자라고 하는 것은 백 저기가 얘기하는 뭐예요? 맹자가 얘기하는 뭐죠? 뭐지? 그 치인 치어인 요두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어인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먹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어인은 사인. 다른 사람을 먹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정치 지도자. 이거는 농민, 백성을 표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먹임을 당하고 하는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망노망사가 어찌 사람의 정의리요 했고 수 모름지기 그 다음에 달리 뭐 이렇게 해서 부지 열이선민이라라는 것 기뻐함을 백성들에게 먼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자면은 노지자 다른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치인이 되겠죠.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저 정치 지도자는 한갓 바로 소위 이 일지자, 그냥 뭐예요? 게으름이나 피우고 일예하는 자가 되는 거죠. 놀고 먹는 자가 되고, 열이 범난, 그 다음에 그 기뻐함으로써, 기뻐함을, 어, 그 다음에, 어, 어, 기뻐함으로써, 그 다음에 난을 범한다면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될 것이라. 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열이 범난즉 그런데 기뻐함을 그 다음에 기뻐함에 난을 어려움을 범하는 것으로서 한다면은 그 다음에 생지소이 위인살지요 역소이 위인예라. 그러면 이거 뭐냐면 바로 이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죠? 사는 사람을 바로 뭐냐면 산 사람을 인살, 그죠? 인으로서 죽이는 것이 되고, 그죠? 죽이는 것이 되고, 또한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인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하나는 부지, 이걸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 다음에 일개 하는 자일 뿐이고, 그 다음에 열이범난이라는 것을 이걸 아는 자라면 이런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는 자라면은 바로 이거는 경우가 바로 인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탕무혁명에 해당되는 거죠. 어차피 한쪽을 저 사람들을 없애야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가 인살에 해당된다.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인이 된다. 어진 정치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그 공자가 택과 협궤에서 탕무혁명을 바로 옹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누구 걸 하나 읽을까? 거기에 중계 장씨가 하나 읽어봅시다. 밑에 중계 장씨왈 보면은 우지 그죠? 이그 중에 하나 이제 우지 수산 예천은 그죠? 우임금이 저 산을 따라와서 그 다음에 저 연못물을 파고 도랑을 판 것은 비열이 망노자호와 바로 기뻐하면서 수그러움을 잊은 자가 아니겠는가 대표적인 그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탕지 동정서원은 탕임금이 동쪽으로 정보를 갔더니 서쪽 사람들이 왜 우리 먼저 구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한 것은 비열이 망사자호와 바로 기뻐하면서 죽음을 잊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 비유가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온봉호씨왈 보면은 열이어 부정이니 그죠?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부정한데 그죠? 그죠? 바르지 못한데 바르지 못한